39절과 40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번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너무 좋은 날씨고 너무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길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발견되어지길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신앙적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던 중에 제가 2장을 띄워놓고 3장 넘어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왜 이렇게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장을 또 제가 이번 주에 준비했던 설교를 하려고 딱 하는 순간 또 마음이 안 차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사모님께도 말씀드렸지만 2장 설교를 이번 주에 3번 준비했어.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 완성했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모아놨어. 다음에 언젠가 하려고. 아우 너무 억울했던 것 같아. 시간 됐을 때 그냥 한번 그냥 잊어버리고 하는데 준비를 여러 번 하게 됐어요. 자, 왜냐면은 제가 왜 이랬냐면 2장이 그냥 어렵더라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있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 전장을 보면 몇 주 됐으니까 다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오순절날 성령이 인류 최초로 임하십니다. 임하셔서 사람들이 각국의 나라의 말로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순절의 행사 절기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들이 방언하는 거 보고 놀라죠. 놀라면서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조롱합니다. 야,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하다니 이게 뭔 말이야? 술 취했나 보다. 그리고 조롱을 하게 되죠. 그때의 14절 넘어오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욱한 거예요. 베드로 성격 알죠? 욱하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욱했어요. 욱해갖고 벌떡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그 옆에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11명의 사도가 똑같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섰죠.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를 잘못 알고 있다. 똑바로 들어라.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11명도 같이 덩달아 욱해갖고 일어났어.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뒤쪽에는 이제 그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된 게 베드로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도망자야 도망자. 지금 11명, 12명의 제자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잡히면 죽어요. 어쩌면 도망자라고요. 도망가던 중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라고 수천 명이 운집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야. 우리가 봤던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한 종 하나가 저 사람도 예수님 앞에 다녔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다 아니다 하고 부인하며 세 번이나 부인하며 더 내가 아닌 걸 티내기 위해서 욕까지 하잖아요. 예수님은 저주까지 퍼붓잖아. 그 도망갔던 게 베드로예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것조차 못 가고 멀찌감치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보고 훌쩍훌쩍했던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자기 목숨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 몰라라 하고 결국은 돌아가시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짓했던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가정, 자기 삶, 자기 목숨이 예수의 복음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이라고요. 용기가 없던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수천 명이 모여있고 자기는 수배당한 상황인데
벌떡 일어나서 좀 소리 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조화입니까 이게? 베드로가 변한 거죠. 바뀐 거죠. 그 원인이 뭡니까? 이 장에 보면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는 변한 거예요. 어떻게? 겁쟁이에서 용기 있는 자, 담대한 자로 바뀐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나와. 성령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용기 없는 영적인 사람들을 용기 있는 자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담대한 자로 바뀐다. 자, 사도행전 4장 14절, 사도행전 4장 19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하다나. 결국 베드로가 잡혀온 사건이거든요.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지금 재판받는 거예요. 재판관들 딱 앞에 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한 말이 이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뭐냐? 나는 너희 말 안 듣는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억압할지라도 이젠 너희들 말도 안 듣는다. 나는 하나님 말 듣는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않아. 용기 있는 사람이면서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용기 있게 됐느냐? 첫 번째 성령이 임재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재하면서 뭐가 변했느냐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날 죽일 사람들이니까. 근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로 바뀌었어요. 내 눈을 볼 때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도라. 내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이 두렵거나 내가 여전히 사람이 두렵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40년 내내 인도하셨다. 목마랐죠? 배고팠죠? 만나 주셨죠? 물 주셨죠? 40년 내내 뽑아셨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밤마다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낮마다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먹을 것 없으면 먹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산다.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다. 자, 또 성경을 봅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 정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일어나니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 때가 3시다. 3시가 몇 시라고 했죠, 제가? 이스라엘 시계로 3시면 지금의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6시면 12시, 9시면 오후 3시. 예수님이 9시에 돌아가셨잖아요. 오후 3시에 탁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30, 60, 90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오전 9시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제가 시간이 오전 9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우리가 술 취한 것 같니? 우리가 아무리 술 좋아도 120명이 동시에 술 파티를 벌이고 술 취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지금이 언제예요? 오순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순절이잖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당연히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해요. 오전 9시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기 때는 오전 9시 이전에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안식일이나 절기 때는 유대인들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오전 9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이들의 관례란 말이에요. 근데 술 취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야.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건 베드로도 성령을 처음 받아봤단 말입니다. 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인류 최초로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처음 방언을 할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사실. 내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내 자신이 이상했거든요. 처음 받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 처음 받은 거란 말이야.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없어, 사실은. 근데 베드로가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왜? 어떻게? 베드로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이구나.
이 사건이 무엇이구나,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이 분별이 막 순식간에 생긴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들에게 좀 축복이 있는데요,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하러 가요? 정보로 가요. 뭐 하러 가요? 무당 찾아가서 10년 뒤에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2년 뒤에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몰라. 분별력. 그리고 자꾸 우환이 생기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로는 우환이라고 하는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이게 왜 생기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꾸 미신을 쫓고 점을 보러 댕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이런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떤 분별력?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라는 분별력이 생겨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역사하셨다,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었는다, 이런 분별력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이 분별력을 받아야 돼. 그래야 신앙이 돈독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 분별력은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는 거다. 베드로에게 분별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쭉 해나갑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을 기억하십니까? 애굽의 바로왕,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어요. 알다시피 침센신한 이삭, 그리고 홀쭉한 이삭, 그리고 일곱 개의 암소, 일곱 마리 암소, 그리고 마른 일곱 마리 암소, 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라. 이게 바로는요 굉장한 하이클래스를 자랑하는 지식의 소유자예요. 그 사람은 모든 지식을 섭렵한 사람이고 자기의 정적들을 다 물리치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당할 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파라오라고 했잖아요. 바로를. 키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바로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거를 결국 누가 해석해줬어요? 요셉이 해석해줬어요. 요셉은 학력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요셉은 10대 때 이미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에요. 10대 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뭘 배웠겠어요? 학력? 괜찮아요. 그리고 그가 또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10여 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노예로 옥수에 옥에서 죄수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가 총리가 됩니다. 꿈은 누가 해석해 주는지 아세요? 영적인 일은 누가 해석해 주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해석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도 해석 못해요. 바벨론에 와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꿈을 꿨고 환상을 봤어요. 근데 그걸 해석할 수 없는 거야. 본인도 누가 해석했어요? 다니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할렐루야. 성령은 분별력을 줍니다. 3D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처음으로 3D 영화를 봤어요. 우리 예아 때문에 뭐 만화를 보는데 3D를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3D를 봤는데, 난 너무 불편하고 이제 피부가 늙어갖고 안경을 끼고 이제 안경을 뺐는데 집에 올 때까지 자고 있는 거야. 이게 피부 회복이 안 돼. 이게 보니까 집사람들 이렇게 있더라고요. 둘이 늙어갖고 큰일 났어요. 3D 안경을 끼고 봤지 않습니까? 제가 좀 눈이 아파갖고 안경을 빼서 봤는데 흐리더라고. 더 오히려 안경을 쓰니까 선명해지더라고. 여러분, 3D 영화를 보려면 3D를 볼 수 있는 안경을 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을 보려면 영적인 일을 해석할 누군가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눈이에요? 성령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은 성경 아무리 봐도 몰라요. 뭔 말인지 몰라요. 성령이 임재하셔야 해석이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체험하고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을 갖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분별이 안 된다. 내 인생 가운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 기도하셔. 성령이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자, 또 성경을 읽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을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혼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영혼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보면 베드로가요 16절부터 갑자기 요엘이라는 사람을, 선지자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요엘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17절에서 쭉 얘기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요, 이 성령 받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첫 번째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리고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지금 구약 성경 요엘서를 지금 딱 예를 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맞춰서. 베드로가 이 성령 받기 이전에 구약 성경을 예를 들고 설명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니 갑자기 요엘서를 딱 예를 들면서 그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다고요? 담대하게 설교해보셨나요, 여러분? 설교 참 어려운 겁니다. 제가 첫 설교를 20대 때 처음 했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왜 떨리냐면 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고 앞에 쓰려고 딱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대신 중년 쫙 앉아있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앞에 쓰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두 번째, 나보다 지식이 많아. 내가 알았거든, 능력들을.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야. 이거 부담스러워. 거기다가 설교를 하니까 앞에 딱 서는데 앞이 까만까만하고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준비한 건 기억도 안 나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 설교를 시작했던 걸 기억해요. 제가 볼 땐 베드로의 진정한 첫 설교는 이때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같은 설교대에서 굉장히 떨릴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설교를 시작하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며 원고도 없는데 그 설교를 진행하는 게 너무 놀라웠어. 깨달았습니다. 뭐냐, 설교자의 조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조건은 학력이 아니다.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그냥 성령 임재하시면 가능하구나. 설교자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설교가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뭡니까? 지금 설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사건이야. 이게 전부 다 복음이야. 이건. 설교는 말씀이요, 말씀은 복음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설교자는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자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목사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 필요 없고 나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임재만 있으면 된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게 지금. 당신이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인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탁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왜 성령은 그를 인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했을까? 저도 첫 성령을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막 전도를 다니고 그랬거든요. 왜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들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야. 불가항력이라는 게 뭡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왜 불가항력적인 일일까요? 자, 성령이 임재하시는 목적은 뚜렷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성부의 명령,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어렵게 여신 중에 거하고 우리 편에 받았으니 우리가 이어가신 사람은 사람의 기다려야 하나님이요 오직 마음을 찾아하시는 하나님께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바로 말씀 증거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성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또 세 번째, 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거야. 이게 인위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성령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증인의 증인, 증인, 증인의 삶을 살아라. 베드로는 성령 받으니까 그 겁쟁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로 바뀌었어요. 증인의 삶을 바뀐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다. 자, 또 성경을 읽어볼까요? 자, 오늘 17절부터 몇 절까지 깁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읽어봅시다. 17절부터 21절 있습니다. 본문 17절부터 21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마치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환상으로 너희 자녀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빛살을 아래로 땅에서는 진주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어마어마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말세, 말세.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죄 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말세. 자, 이 말은 똑같은 말 아까 요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요엘서를 볼 때 요엘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금을 한번 볼게요. 요엘서 2장 28절 보세요. 28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자, 요엘서는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후에 했습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에 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 후에 말세에. 무슨 말이냐면 요엘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후에 이 말이에요. 그 후에 내가 부어주리라 이 말이고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와있는 이 말세에는 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래적인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말세. 말세.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말세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신 후 그것이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내가 부어주래 이 말은 뭐냐? 지금 현재에 내가 부어주래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그 이후에 모든 게 말세인 거야. 자, 성령이 충만함이라. 근데 보면 내가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겐데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자, 자녀들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고 청년들은 젊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늙은이는 노인들을 말하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전 세대, 전 세대를 아울러 내가 성령을 부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 학생, 청년, 늙은이, 늙은이, 죄송합니다. 흥년대로 말하다 보니까 노인 전부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을 수 있다. 전 세대를 아울러 내가 성령을 부리라 이 말인데, 자, 단어를 보면 어린아이는 뭐예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거를 연결시켜보면 예언, 환상, 꿈 이 말은 소망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게. 그리고 기대감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감을 주시는 분이다. 모든 이에게 소망과 기대를 주시는 것이 성령이다. 할렐루야. 성령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줄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소망을 갖고 그 사람이 인생을 기대감을 갖고 사는 거다. 자,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75세 때에 그 길을 떠납니다. 75세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생 포기한다고 꿈을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모세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소망과 기대감이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못 읽겠지만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85세. 그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 땅을 주되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내가 다시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리이다. 85세 노인이. 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 내가 이길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한 자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이 있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이 희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 그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함께 계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과? 그러면 나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22절부터 또 성경을 읽을게요.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에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가 앞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당하신 것과 함께 하신 대로 내주 말하여 그를 너희가 범죄한 자들의 소리를 들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의 병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저는 이 말씀 보다가 무슨 생각 들었냐면 2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누구를? 예수를. 죽였다 이거죠. 근데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다. 누가? 하나님이 살렸다. 사람은 죽였고 하나님은 살렸다. 이게 신앙이에요. 사람은 죽여요. 누구를? 우리를 죽여요. 여러분들,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들 있죠? 사람이 신뢰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할 존재라고 했잖아요. 다 사기당한 사람들 얘기 들어봐.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이야. 모르는 사람이 사기치지 않아. 나중에 어떤 위기가 닥치면 사람을 자기 살려고 발버둥치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은 사람을 누가 살리느냐? 하나님이 살린다. 하나님 날 살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자, 민수기서를 볼까요? 민수기서 2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21장 6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쳤다더니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이 원망을 한다. 원망을 하면 영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뱀을 보냈어요. 독사를 보냈어요. 근데 다 물었어요.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죽어가는 영을 살리기 위하여 이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노뱀을 달아라. 물린 자마다 노뱀을 보면 살리라. 진짜 살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사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내 영혼이 산다. 할렐루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늘 함께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 자, 또 성경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의도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옆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라 하였으므로. 이번에는요 베드로가요 요엘 얘기를 쭉 하다가 이번 다윗을 딱 근거로 또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지. 성령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다윗이 기쁘대요. 기쁘대는 게 기쁜 원인이 나와 있어요. 25절 보세요. 자,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 내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6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또 내 혀도 즐거워하였다. 육체도 희망에 거하였다. 다윗이 말한 기쁨의 원인이 여기 나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내 마음이 기뻤다. 즐거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기쁜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다. 다른 게 아니다 이거요. 딱 이거야. 두 번째, 다윗이 기쁜 일이 또 있어요. 28절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생명의 길이 뭡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다. 다윗이 기뻐했던 원인 딱 두 가지. 뭐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다. 두 번째, 내게 구원의 길이 있었다. 내 구원받았다. 이게 다윗이 기뻐했던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기쁨의 원인을 이 두 가지에서 안 찾습니다. 어디에서 찾나요? 그거는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여행에서 찾습니다. 여행을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힐링 받는 것 같아. 맨날 여행 갈 수 있습니까? 여행 갔다 오세요. 현실이에요. 똑같아. 돈만 들었지 뭘. 어떤 분은 쇼핑에 찾습니다. 쇼핑. 쇼핑 가면 막 행복합니다. 천국 온 것 같습니다. 갔다 와봐. 카드값 어떻게 할까요? 맨날 쇼핑 갈 수 있나? 공허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취미를 찾아요. 취미. 재밌는 거 해. 맨날 갈 수 있어요? 갔다 오면 취미도 바뀌게 되는 거야, 사람은. 사람들은 기쁨을 찾기 위해 헤맵니다. 어떤 분은 일에 미쳐요. 약은 밥 먹듯 해. 거기서 행복을 느껴. 성취감. 몸배려, 몸배려,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원인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기쁜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구원받은 게 기쁜 거예요. 그 외 없어. 돈이 있건 없건 나와있지 않아. 내 인생에 성공했는데 실패했는데 나와있지 않아. 다윗은 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옆에 있으니까 기쁩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을 줬으니 기쁩니다. 할렐루야. 땡. 모든 기쁨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성령의 사람은 기쁨의 원인이 이 두 가지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다른 걸 유혹합니다. 야, 너 돈 없잖아. 야, 뭐 없잖아. 너 이렇잖아. 그럼 우리를 우월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네 옆에 계시잖아. 야, 그런데 이거 구원받았잖아. 기뻐해 주지 않겠느냐. 세원 가족 여러분,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기뻐합시다. 비록 돈이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내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내 외양간에 소원이가 없어도, 난 여호와를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받은 사람의 기쁨이다. 삶이다. 나도 성경 읽습니다. 아, 읽었죠? 이 부분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니, 안 읽었구나. 자, 29절부터 길어요. 36절까지입니다. 29절부터 36절 본문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을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차되어 그와 동생까지 용서입니다. 그를 던지하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함께 하리라. 그가 몸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기심에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는 부탁하였으니 그런 중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대라.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베드로가 섰죠? 그 옆에 누가 섰어요? 11명의 제자가 섰지 않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지금 120명, 11명 제자 전부 다 우리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과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 스스로 나는 증인으로 살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길가 가다 보면 플랜카드 붙어있어요. 몇월 몇 시쯤에 사고가 났는데 혹시 사고를 목격하신 분이 오시면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뭐 하는 거야? 증인 찾는 거죠? 그럼 연락하면 포상도 누구를 찾습니까? 증인이 뭡니까?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가 증인이라는 뜻이야.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 이게 증인이다. 근데 베드로가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다. 나는 증인이야. 그러므로 나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왜?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압니다.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증인이야. 그런데 증인이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직무유기다. 직무유기다. 증인이 보고 들은 걸 말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내가 복음 전파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여러분들 미리 만났을까요? 다른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왜 내가 먼저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나요?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은혜를 주셨나요? 그냥 그렇게 살라고? 아니에요. 이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이 기쁨을 전하라고. 이게 증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세운의 가족 여러분, 증인으로 갑시다. 보고 들은 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음전파가. 그건 내가 들은 거, 내가 본 거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대화하듯이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게 부담스러우냐는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직무 있게 하지 마세요.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릴게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여주신 이유다. 자, 37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 37절부터 40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선조들에게 물었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상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시에 대해서 권을 받으리라 하니. 자,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어떤 반응이 나오면 37절 말씀 보니까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린 거예요. 마음에 찔렸고 뒷절에 보니까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에요. 마음에 찔렸고 어찌할꼬 하기 시작해요. 이 마음이 찔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의 벌거벗음까지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면도칼 같은 걸로 칼, 커터칼 같은 걸로 종이 같은 걸 잘라보신 적 있죠? 쫙 잘라버리면 날카롭게 그 날카로운 칼로 잘라버리면 이게 쪼개지지 않습니까? 잘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골수를 쪼개고 마음을 쪼갠다. 그때 나오는 반응이 뭐냐?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할꼬 이 말이 나와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길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합니까? 첫 번째 38절을 보니까 너희가 먼저 어떻게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럼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들이 성령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왜 찔렸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누가 죽였다고 생각했느냐? 빌라도가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는 네가 죽였다 이러니까 생각이 나면 정말 우리가 죽였구나.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성령을 조롱했지 않습니까? 술 취했냐 이러면서 조롱했던 성령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그들이 찔린 거예요. 두 가지가 찔린 거예요. 예수를 죽인 것과 성령을 비방한 것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찔렸고 그들이 어찌할꼬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 성령 받고 구원 받기 첫 번째 단계 뭔지 아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찔린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들어라. 구원 받으려면 말씀을 들어라. 성령 받으려면 말씀을 들어라.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 말씀을 들어야 찔려요. 말씀을 들어야 마음의 골수가 쪼개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고 성령 받을 길은 전혀 없다. 말씀을 사모해라. 세우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큐티 하셔야 돼요. 하루에 사장 성경 꼭 읽어야 돼. 예배 때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졸지 말고 집중력 있게.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 설교 때가 제일 길고 제일 지루해. 근데 아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거야. 할렐루야.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찔렸냐? 말씀을 듣고 찔렸냐? 그럼 뭐 했냐? 회개하라.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많은 사람, 젊은 사람들은 왜 교회만 회개하라고 그래요? 고리타분합니다.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회개예요. 회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일같이 회개해요. 저는. 어찌하여 매일같이 회개하는 그 죄가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는지 몰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뭘 회개하느냐. 첫 번째, 저는 감정을 놓고 회개해요. 감정. 뭔 감정? 하나님, 오늘 분노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이 감정을 종합적으로 다 일일이 다 회개해요. 오늘 화냈네요. 오늘 미워했네요. 아, 오늘 컨디션이 다운됐네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성령의 사람이 왜 다운될까요?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회개를 매일같이 한다고. 두 번째, 뭐 회개냐? 욕심. 욕심 부린 것. 하나님 욕심이 아니고 내 욕심 부린 것. 그리고 교만했던 것, 기도를 쉬었던 것, 이거 다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만 잘해도 그 뒤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회개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라고 썼어요, 베드로가? 그러면, 회개하면 뭐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내가 할 일은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게 끝. 나머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회개를 듣고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눈에 말한 거예요.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그 뒷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제 일주일 또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면 뒷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결과까지 내가 책임질 거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기도하고 믿으며 순종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칠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